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부스가 뜻을 담당합니다. 같은 뜻끼리 있는 한자들을 좀 모아봤는데 오늘은 기물과 관련된 부스인데 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릇기, 그릇과 물건,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과 동물이 다름을 상징하잖아요. 자, 동물은 기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인간은 기구와 도구를 만들어서 머리를 써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인간과 동물이 달라지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도구하고 관련된 부수가 상당히 많아요. 총 32자가 나와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누어 18자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16자씩. 그래서 오늘은 16자를 하는데요. 자, 먼저 배울 거 처음부터 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힘력자는 의외로 힘력이 왜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고어 전서체를 보면 그림을 쟁기 모양처럼 봅니다. 정말 쟁기 모양은 쟁기뢰가 있고 또 쟁기 모양에서 왔다고 하는 모방자가 있긴 하지만 다 농기구에서 온 게 아닌가라는 설이 있어서 저도 참고한 책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힘력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힘력은 쟁기 모양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덜 들게 하는 편리한 도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몸기자는 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그린 한자래요. 실이 옷감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기물과 관련된 한자인데요. 이 실이 떨어졌을 때 굽어서 이렇게 줍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설로 몸기자도 기물 파트에 실 조각을 줍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두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곡식을 재는 그릇 모양을 한 거고요. 점 두 개는 그 그릇에 담아져 있는 곡식을 그린 겁니다. 네 번째 점개호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점볼 때 쓰는 산까지 모양이고요. 쉽게 구분하는 건 윷놀이 윷작에서 도개 걸륜모 할 때 점개 할 때 가위표 두 개 있죠? 그것도 점개 효자에서 그린 한자입니다. 점볼 때 쓰는 도구.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슬옥자는 구슬로 목걸이를 다 깨고 남은 거 하나인데요. 임금왕을 쓸 때는 점을 빼고 임금왕이 아닐 때는 점을 붙이는데 원래는 구슬옥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구슬옥변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실이 꿰어져 있는 구슬만 그렸는데 나중에 임금왕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임금왕자는 그대로 놔두고 구슬옥에만 표시를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구슬옥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여섯 번째 돌석은 언덕 위에 있는 돌 모양 그랬으니까 돌 도끼로 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그 다음 절구구 자는 이렇게 곡식을 빻는 절구토 모양이니까 이것도 도구가 되겠네요. 오드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오드가 옆으로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별진자는 조개 모양에서 본뜬 한자인데 돈으로 쓰는 조개가 아니라 껍질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칼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풀 같은 거 이렇게 제거할 때 쓰는 도구로 썼대요. 그래서 별진자도 원래는 조개진자요. 그래서 조개 껍질을 사용했다. 이것도 도구. 그 다음 열 번째 소금을 넣어놓은 그릇 모양에서 이 점점점 찍은 게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담고 또 다른 쪽에다 사용할 수 있는 소금 그릇 도구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11번째 북고자는요. 북은 사람들을 모아온다거나 종력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생활에 편리하게 쓰는 도구 파트에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2번째 안석괴자는 베개를 상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쿠션 같은 걸로 보시면 좋고요. 13번째 전복은 거북이가 죽어서 남긴 껍질이에요. 그 거북이 등껍질을 갑골문처럼 글씨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점을 보는 전판으로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겠죠. 14번 실사자는 원래 이름은 가는 실멱자인데 그냥 실사로 통용이 되니까 실사로 썼고요. 실도 우리 옷감에 사용하는 도구. 그 다음에 15번 쟁기 모양이니까 농사질 때 쓰는 도구. 16번째 바느질할지 바느질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쓰는 이 수건 천에다가 장식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옷감으로 쓰는 도구 이렇게 보는 거죠. 간단히 보셨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부스 파트에 1회기에서 17회까지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지금은 두 번째 복습이어서 기물과 관계된 한자,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도구와 문자를 사용하는 건데, 도구를 사용해서 다름이에요. 그래서 도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도구가 32자나 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힘력, 몽기, 말두, 점개호, 구수로, 돌석, 절구구, 오두, 별진, 소금말로, 붓고, 안석계, 전복, 실사, 쟁기대, 바느질할, 치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편하니까요. 부수는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런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필요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저랑 같이 한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